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사당을 들어왔는데, 거기서 요런 아이템을 얻었죠. 병도 이렇게 빨아들여서 쏠 수가 있습니다. 그나저나 위치가 초반 입구네요. 적어도 중간 보스방까지 갔었는데 본매장소에서 20루피, 나머지는 안 밀릴 테니 다시 내려왔고요. 여기로 올라가면 그냥 보스방인 것 같은데,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스키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요. 넣어야 되는데 잡기 버튼도 같이 나와버려서 저런 거고. 여기 보자를 다 빨아들이면 힘이 없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. 질수 있게 되고요. 그나저나 이렇게 깨져 보이지? 요거 같이 써주면은 진행이 가능해요. 빨아들이는 게 안 되죠. 그나저나 설정을 좀 바꿔야 되나. 키가 없네. 사다리가 있으니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? 돌계단 눌러줬고요. 여기는 얘를 밀어서 항아리를 올려줍니다. 찾아봐야 되겠네요.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야 보물상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작은 열쇠를 하나 얻었고요. 건너와서 스위치를 눌러줬어요. 저기 지나
pone los 70. Da, taché. Condición, tabo. Condición, oxida que no me cuento. Que gripe, o con un dice. O no se haga yo solo. Que gripe, también.열쇠를 얻었고요. 포탈이 생기겠죠. 자,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저기 상자 3개를 못 열었거든요. 바로 던전 보스한테 갈 수는 있는데 상자 3개를 먹고 가도록 할게요. 그러고 중간에 안 떨어지고 그냥 갔으면 다시 한번 됐을 때. 모자에 조개랑 행복의 조각 뭐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로 뭐 아이템이랑 뭐 좀 받았던 것 같아. 스토리 진행에도 약간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잘 안 납니다. 포탈이 생겼네요. 파란 포탈은 아마 입구에 생겨 있을 것 같습니다. 얘는 안 되네요. 있었고 오 이번엔 20개 다 얻은 것 같아요. 그런
여기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네. 입구까지 그냥 가야 되나 본데요. 좋은 방법은 껐다 켜는 방법인데 저장하고 껐다가 다시 켜면 입구에서 시작하거든요. 일단 그냥 돌아갈게요. 이어서 하트 조각을 얻었고요. 이번엔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갈 필요 없는데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보스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하트라 주죠. 던전 보스가 보이고 있네요. 어차피 떨어질 거면은 링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넘어지는 건데 참 일단 피하고 결국엔 부딪혔어요. 이렇게 회장거리고 이번에도 부딪혔어요. 쓰러뜨렸고요. 이게 엘레멘트였나? 엘레멘트를 하나 얻었습니다. 대지의 엘레멘트. 땅 속성이라는 소리죠. 뒤에 하트 조각이 아니라 하트를 그릇을 하나 얻었고요. 먹을 거 없으니 나갈게요. 장로한테 말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
이상하게 보이긴 하네요. 지난번에 할 때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. 왼쪽 커튼이 열리면 자, 와서 일단 여기 버섯집으로 가서 영어 폭탄 주머니를 받았습니다. 옆에서 R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요. 이쪽으로 오질 않아서 처음 보는 거긴 하네요. 역시 불만배도 폭탄이 나오는 하이랄. 여기도 하이랄인가? 세팅해서 놔줬고요. 위쪽에 뭐가 있대요? 변신. 아, 참, 물을 못 건너서 할 수 없습니다. 나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여기 불이 좀 높은데 저기도 아마 통과 안 될 거거든요. 가운데에서 터뜨렸을 걸. 여기 지금 버섯이 보이는데 전에 있던 밥전처럼 타고 넘어가라는 소리죠. 이쪽은 보고 있고요. 키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. 넘어왔습니다. 여기도 폭탄. 목의 조각. 조각을 얻고 오라고 하네요. 못 넘어가요? 불을. 저기 옆에 20개를 얻었습니다. 저 날아다니는 애는
이걸로 됐는지 지금 가물가물하네. 못내고 때려주면 됩니다. 받은 거에 저희 조각이 있었나 보네요. 그러면은 저렇게 길이 막힌 데가 열리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저기 둘만 행복해진 거 아니라 링크만 행복해진 거니까 여기는 막 지금 못 들어갈 것 같은데. 어? 목탄을 세팅해 놓고 있었네요. 간다. 문을 땡겨내면 목탄이 나왔다. 여기는 뭐 닥쳐 뛰었던 것 같은데. 잡기가 귀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, 오물 안에 떨어지면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못 가요. 수영을 못 하거든요. 안 열었다고 하네요. 도서관 아니었나? 여관이었나? 못 나가게 길을 막고 있죠. 여기도 아직 못 들어와. 총장님 댁이었습니다. 지금 뭐 뜨는 게 하트 조각 맞추기가 가능한데 조각이 없어요. 이렇게 사다리가 있고 이 조각을 하나 얻었고요. 지금 엘레멘터 보다 마력이 없어가지고 뭔가 기모그는 게 안 되네요. 네 개 이거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
힌트가 좀 들어있어서 길을 모으고 저 특별한 반에서는 루피덱이 나오거든. 루피덱 링크 1, 2, 3, 4 이렇게 나옵니다. 같이 힘을 모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을을 둘러보는 게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경락입니다. 보고 있고요. 소리라니. 드디어 회전배기를 배웠습니다. 쪽에 있던 곳에서 회전배기를 통해서 루 딩크를 복사할 수 있어요. 뭐지? 뭡니까? 지갑은 80루피. 모질라네요. 남자인 것 같은데 아줌마가 대낮부터 고유를 마시고 있어요.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? 마을을 다 보면 뭐 이쯤 하고 아직도 안 열었네. 들어갈 수 있네요. 자, 페가서스의 신발을 얻어야 되는데 자, 다른 항아리 남건이랑 항아리라 그런가 요 변신을 강제로 보여주네요.
좀 갈 수가 없고요. 제일 못 나가야 돼요.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신전 깨고 하이랄 두리번거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